중국 화웨이가 공식 석상에서 자사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칩셋의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얼마만큼 현재 상황이 절망적인지를 그대로 표출했으며 뜬금없이 미국의 퀄컴이 화웨이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상황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소식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개최된 중국 정보와 백인의 2020에서 위청둥 화웨이의 소비자 부문 CEO의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올해 가을에 출시되는 화웨이의 차기 스마트폰 메이트 40이 화웨이의 고성능 반도체 칩셋 기린 9000을 탑재한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기린 칩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상태인데요. 기린 칩은 화웨이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비해서 반도체 자립, 반도체 자급 자족을 꿈꾸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AP입니다. 기린 칩은 화웨이의 자회사인 팸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이를 TSMC에 위탁 생산해서 제작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TSMC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죠. 화웨이가 언급한 칩셋 기린 9000도 당초 TSMC의 최신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성능을 기대하고 준비하던 제품이었다는 뜻이죠. TSMC가 신규 주문을 받지 않자 화웨이는 TSMC를 대체해서 자사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갈 만한 AP를 공급할 업체들을 찾고 있었고 그 대상으로 1순위로 손꼽혔던 것이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이었죠. 가장 적합한 후보는 TSMC와 마찬가지로 최신 5나노 공정에 진입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였겠고 파운드리가 안되면 삼성이 제조하는 AP 이 엑시노스 완제품을 공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의 스탠스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웨이에 독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텍에서 만드는 모바일 AP는 사실 중저가 스마트폰에 어울리죠. 그 성능이 낮아서 화웨이가 원하는 플래그십 모델용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들 SMIC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 14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죠. 안정적인 7나노, 5나노 최신 공정을 요구하는 화웨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팸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의 최신 설계치를 맞추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화웨이는 자체 AP인 기린 칩셋의 생산을 포기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어려움, 위기가 닥쳐도 이렇게 공식 석상이나 대외적인 인터뷰에서 그것을 잘 표출하지 않았던 중국 기업의 특성상 이렇게 화웨이 CEO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 칩셋의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체적인 AP의 수급이 어려워졌고 전반적으로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스마트폰 산업의 위축으로 화웨이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확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화웨이가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하이실리콘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백 명의 인원이 미국의 규제를 덜 받는 제조 기업인 오포의 반도체 연구소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하이실리콘은 중국이 그나마 자랑했던 팸리스 업체였는데 올해 1분기에만 무려 27억 달러에 육박하는 깜짝 매출을 기록하면서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 순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었죠. 7위 퀄컴, 9위 엔비디아, 미국 굴지의 기업들과 순위표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사실 그 매출 신장의 대부분은 모회사인 중국 화웨이에 기인했었죠. 작년에 화웨이가 2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당연히 하이실리콘의 매출도 큰 폭으로 견인시켰는데 화웨이가 이렇게 자체 칩셋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하이실리콘의 일감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 몸집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화웨이는 당분간 이 자사의 고성능 스마트폰에 어울릴만한 모바일 AP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불릴만한 고성능 제품을 내놓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이례적인 이벤트이며, 그만큼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중국 전역으로 알려서 중국 현지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애국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도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화웨이가 발표했던 프로젝트 난니완 프로젝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자사의 핵심 IT 산업에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현재 어려운 상황은 미국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뜬금없이 미국의 퀄컴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하겠다면서 판매 제한을 철회해달라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퀄컴이 주장하는 표면적 이유,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연간 80억 달러, 1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시장을 다른 국가 기업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미디어텍에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퀄컴 모바일 AP의 성능이야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고, 연간 2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화웨이와 공급 계약을 따낸다면 당연히 많은 포션을 퀄컴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삼성이나 미디어텍, TSMC 등이 반사 이익을 누려왔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굳이 퀄컴이 지금 시점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최근 실적 탓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퀄컴이 최근 발표했던 2분기 매출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어요. 화웨이는 최근 퀄컴과 장기 특허 사용료 계약을 맺었는데요. 화웨이가 퀄컴에 대한 기술 사용료 비용을 지불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이죠. 2020년 3분기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이 화해금 등으로 18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화웨이의 퀄컴 기술에 대한 사용료 지불 결정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 기술 빼가기 등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중국 화웨이 입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사례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었고, 미국 측에 먼저 꼬리를 내리고 화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화웨이가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만큼 상황이 힘든데, 미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 대화의 의지를 닫아놓은 상태죠. 화웨이는 이번 퀄컴과 특허 사용료 협상권으로 어느 정도 많은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고 갔을 텐데, 그 과정에서 퀄컴으로 하여금 미국 정부의 제재 완화 카드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화웨이가 딜을 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퀄컴 측에 적극적인 요청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국가 간 국가, 이념, 패권 싸움을 떠나서 어쨌든 이윤 추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기업인 퀄컴 입장에서도 이미 화웨이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 한 상황에서 화웨이가 다시 살아나고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퀄컴 입장에서 분명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퀄컴과 화웨이, 이 양 회사 간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유니클로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여파 등 영향으로 매장 3곳 영업을 종료한다. 유니클로는 청주 메가 폴리스점, 김해 아이스퀘어점, 홈플러스 울산점 등 3개 점포를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86개였던 전국 매장 수는 다음 달 171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3개 점포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과 한일 관계 등 외부 요인 영향도 있고 온라인 비중이 커지는 유통업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채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일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본 기업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불매 운동 대상이 됐다. 불매 여파에 지난해 4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올해는 12개 매장이 폐점한 데 이어 이번에 3개 매장을 추가로 닫으면서 올해 15개 매장이 문을 닫게 됐다. 지난 2015년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던 유니클로는 불매 운동 여파로 지난해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며 5년 만에 매출액이 1조 원을 하회했다. 유니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 지유는 불매와 코로나19 충격에 국내 영업 중단까지 결정했다. 자동차 판매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하청 부품 업체들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일본에서는 최근 자동차 부품 회사와 외식 업계를 중심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산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도요타가 엔진과 부동장치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의 공문을 보내 부품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부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특수강 가격이 올 들어 돈당 7천엔 정도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도요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하청업체들과 부품 가격을 조정한다. 정기 조정 기간 이외에 추가로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도요타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요타는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890만 대로 지난해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조 4,428억엔이었던 연결 영업이익은 80% 급감할 전망이다. 지난 5월 12일 2019 회계연도 실적 발표 당시 도요타, 아쿄 도요타 자동차 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판매량 감소 폭이 크지만 어떻게든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함에 따라 4만 곳에 달하는 도요타 하청업체는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제조업을 지탱하는 도요타 자동차마저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앞다퉈 인력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시장정보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희망퇴직을 실시한 상장기업은 41개사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으로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닛산 자동차는 2년 연속 거액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닛산은 2020 회계연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6,700억엔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28일 발표했다. 2019년도에 6,712억엔의 순손실을 냈는데 금년도까지 2년 연속 거액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도에 3,191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암흑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특히 금년도 영업 손실은 4,700억엔으로 창사 후 최대치가 될 것으로 닛산은 예상했다. 닛산은 올해 5월 2019년도 실적을 발표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전망 발표를 보류했다가 이날 뒤늦게 예상치를 내놓았다. 닛산은 올해 2분기 2,856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당사의 판매도 크게 저하했다.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매우 어려운 경영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닛산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접거나 재편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의 충격까지 겹쳐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가 올해 말 철수한다. 전 세계에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유망 후보군이 좁혀지는 가운데 이들 후보 물질의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 세계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물질 원액을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백신 개발 성공 시 위탁 생산에 따른 수익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국내 수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행보라는 평가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협력을 맺은 이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임상 3상에 진입한 백신으로 오는 9월쯤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께 일반인에게 투여될 전망이다.
양자간 협력 의향서에는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협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 국내 공급 노력 등 석자 간 협조 내용이 담겼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앞으로 이 백신이 허가를 받을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을 생산해 아스트라제네카에 공급한 뒤 다시 완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 유통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일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생산 백신 물량 중 일부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기로